오늘은 발암 초기 암을 억제하는 최고의 항암 식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발암 초기에 이 식품을 챙겨 드시면은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고 오늘 식품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의 식품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 생강은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먹는 그런 식품이죠. 이 생강은 매운맛 성분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발암 초기에 암을 억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생강 속에는 암 예방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암 예방물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저롤, 다른 하나는 쇼가올입니다. 이 생강은 한방생약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몸이 차신 분들 이 생강차, 뭐 생강 같은 거 드시면은 굉장히 그 몸이 따뜻하게 된다고 많이 얘기하죠. 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식품입니다. 몸이 차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영양소가 온몸으로 고루 전달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도 암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데요. 생강의 그 성분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되면은 이제 영양분들이 고루고루 잘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몸이 차신 분들은 영양분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 생강을 드시면은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암 예방물질은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건데요. 이들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몸을 덮이고 강한 살균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채소나 과일 같은 거 먹을 때 약간 뭐 비릿한 냄새, 뭐 매운맛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에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인터뷰했을 때도 그 오메가3, 오메가3 하잖아요. 그 오메가3가 이제 우리가 그 고등어 같은 거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고등어의 뭔가 비릿한 그 향, 그게 오메가3에서 나는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몸에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드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뭔가 파이토케미컬이라든지 뭐 미량 영양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진저롤은 발암 초기 단계에서 암을 억제한다고 밝혀졌는데요. 동물 실험에서도 대장암 발생을 30%나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 초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생강을 이용한 음식들, 생강차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암 예방 효과를 높이는 조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살짝 이제 데친 다음에 단촛물에 절이면 오래 보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단촛물이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검색해봤더니 이제 단이 이제 약간 설탕 이런 거, 단 거, 초는 이제 그 식초, 그 설탕과 식초를 약간 섞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단촛물에 절이면은 이제 식초 성분과의 상승 효과로 인해서 살균 효과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생강은 제철이 5월에서 7월이고요. 싱싱하고 맛있는 생강을 고르는 방법은 껍질이 옅은 갈색을 띠고 윤기가 있으며 주름 없이 매끈한 것이 싱싱합니다. 또 모양이 둥근 것이 질긴 섬유질이 적다고 하니까요. 모양이 둥근 것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과 영양을 지키는 보관법. 보관법이 또 중요하죠. 상온에 두면 한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고 남은 것은 랩에 싸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언체로 강판에 갈아서 쓰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생강을 잘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요리를 또 많이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보관해서 쓰시면 좋고 이 책에서 이제 추천하는 요리 중 하나는 생강 단촛물 절임입니다. 생강 단촛물 절임. 생강 100g, 양아 2개, 가지 1개, 그리고 단촛물. 단촛물은 식초 한 컵, 흑설탕 두 큰술, 소금 1작은술로 만드는데요.
저는 이제 책에 양아 두 개라고 해가지고 양아가 양파를 오타 친 건가 했는데 이 양아라는 게 실제로 있더라고요. 양아라는 게 뭐냐면은 제주도의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좀 생소하긴 한데 일본에서는 고급 향신 채소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식재료라고 합니다. 생강과 샐러리를 섞어 놓은 것과 같은 독특한 향과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말했듯이 이 장아찌 뭐 이제 뭐 이런 걸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절임 뭐 이런 걸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생강은 껍질을 벗겨서 얇게 썰고요. 양아는 얇게 송송 썹니다. 그리고 가지는 반달 모양으로 얇게 썰어요. 그냥 단촛물 재료를 이 1번 생강, 양아, 가지를 고루 섞은 것에 맛이 밸 때까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절여주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냥 그대로 먹어도 좋고요. 이제 밥에 비벼 먹어도 좋습니다. 단촛물이 있기 때문에 밥에 비벼서 먹어도 좋고, 닭고기 찡거서 얹어 먹어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또 문어 등에 초회에 곁들여도 괜찮고요. 또 드레싱에 섞어서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암환자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낸다. 그 생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 많이 먹고 있고, 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뭐, 섭취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생강 차, 이런 거좀 많이 드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이제 뭐 암환자뿐만 아니라 뭐, 손이 차거나, 발이 차신 분들, 수중냉증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수시로 이 생강을 이용해서 생강차를 드시면은 굉장히 그 몸이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니까요. 생강차 수시로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뭐 암도 맞고 병도 맞는 항산화 밥상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뭐 특별할 게 사실 없어요. 우리가 흔히 뭐 먹고 있는 반찬에 들어가는 그런 뭐 농산물, 뭐 수산물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암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식재료인 거고, 뭐 멀리서 뭐 병원이나 약국에서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비싼 약을 사서 드시기보다는 뭐 이런 식재료들을 좋은 걸 드시는 게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뭐 비싼 돈을 뭐 약에 쓰지 마시고 뭐이 기왕이면 뭐 유기농 식품들 뭐좀 비싸긴 하지만 그런데 돈을 쓰시는 게 결과적으로 내 몸을 튼튼하게 하고 암을 없애고 암이 살지 못하는 몸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